누나가 맨날 기도했는데 들어주셨네. 우리 몽이 편하게 자면서 안 아프게 그렇게 편안하게 가게 해달라 그랬는데. 누나가 어떡하고 좋아. 몽이야, 몽이야, 누나 말 들리지? 아직은 들리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애기. 우리 몽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고마워. 누나랑 17년 동안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새끼. 몽이야, 정말 고마워.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제주도에 있는 아르떼 뮤지엄입니다. 여긴가 본데? 아르떼 간판 좀 찍어주시겠어요? 네. 어? 근데 건물이 좀 독특하네. 약간 아르떼 뮤지엄. 파주 이런 데 있는 드라마 세트장처럼 컨테이너 창고 스튜디오 같은 느낌인데? 아, 원래 후진할 때 나 되게 알지, 김PD. 나 후진할 때 한 방에 뻥뻥 하면 딱 주차되는 거. 또 나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각 맞추는 거. 어때요? 요 정도면 성격 나오는 거 아니야? 무사 도착했어요, 김PD님. 파도도 막 쓰나미 같은 것도 막 오는데 혹시 민지영 씨의 즉흥 연기라든지. 어, 나 쓰나미 진짜 무서운데? 그런 거를 좀 기대해도 될까요? 그래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김PD가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하는 여자는 아니거든요. 자기야 살려줘! 아르떼 뮤지엄 블랙 앤 화이트 완전 까만심인데? 근데 이 안에는 정말 너무나 화려한 시상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뭐야, 들어가는 입구가 완전 귀신의 집 체험하러 가는 것 같아. 너무 무서워. 무서워? 저 너무 어둡잖아. 입구 여기 있네. 어, 뭐야 이거? 우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우와. 들어오는 입구가 어두워가지고 사실 잠깐 좀 겁을 먹긴 했는데 너무. 야, 진짜 잘 해놨네. 이제 겨우 여기 입구 아니야? 어? 이제 겨우 입구잖아. 그렇지. 신비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여기는 방마다 테마가 있는 것 같아. 여기는 보름달 방인 것 같아. 잠깐 소원 좀 빌고 올게요. 여러분들도 보름달 보고 소원 좀 빌어보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기 없어요. 누가 꽃이게? 어? 자기 어디 있어? 못 찾겠어. 아니 꽃이 있대? 이렇게 많은데. 나 찾아봐. 어? 자기 여기 있다. 찾았다. 저 꽃이에요. 여러분, 민지영의 독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제가 피아노 한 곡을 쳐드릴게요. 이게 8m야? 우와. 근데 이게 웅장한 이 음악이랑 이 모든 게 진짜 암만 생각하거나 난 호프 안 갖고 외계 생명체 갖고 내가 우주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 어, 그럴 수도 있지. 나는 그래서 뭔가 우주에서 새로운 생명체가 점점 자라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 그러니까 뭔가 살아있는 느낌? 그래서 나도 외계인이 된 것 같아. 기린 키가 커. 깔려 죽었어.
코끼리 코 나와라 뿅. 얘는 지금 내가 코끼리인 줄 아는 거야. 재밌지? 어, 너무 재밌어. 민지영 TV 구독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줄 거예요? 일단 나이에 상관없이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다 즐길 수 있는 것 같아. 만약에 여행을 왔는데 비가 온다, 하루 종일 여기서도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추천합니다. 자, 이제 정글에 이어서 어디로 가볼까요? 이제 비치로 한번 떠나볼까요? 바다 가자. 휴! 바다다! 와! 야, 민지영 연기 장난 아닌데? 나 잡아봐라! 재밌는데? 와. 진짜 바다 같아. 가자, 지금이야! 간대. 공이 나왔다. 나왔다. 공이야, 고마워, 사랑해. 동물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아. 아, 예뻐, 우리 애기. 공이야. 아유, 코에서 반짝거린다. 아, 귀여워. 꼬리도 봤어. 뭔가 대답해 주는 것 같았어. 어. 여기 되게 신비롭다. 와. 오, 너무 문화적이야. 김 PD님. 네? 우리 집 인테리어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렇게요? 네. 지영이네, 여러분을 많이 많이 사랑해요. 이제 목마르니까 차 마시러 갈까? 고유 있게는 소리 하고 있다, 정말. 아르떼 피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메뉴는 제주보리 아인슈페너가 있고요. 우도 밀크티. 그리고 카페인이 없는 브리보스 아몬드 밀크티 준비되어 있고요. 역시 카페인 없는 간격 텔러마이트가 있습니다. 어떤 걸로 드시겠습니까? 민정 씨는 뭐 드실 거예요? 저는 나 우도도 가고 싶거든. 우도 밀크티를 좀 마셔볼게요. 오, 예쁘네. 정말 신기한데?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쪽으로? 야, 아이고, 누나랑 형아랑 함께하는 여행 어때? 금방, 너무 좋지? 금방해. 우리 봉이 고마워, 사랑해. 봉이 사랑해. 날씨가 우중충할 때 들어가서 여기서 4시간 동안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너무나 좋은 기념품을 짜잔. 보내시고. 너무 귀엽다. 너무 이거 난 너무나 좋은 체험이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나왔더니 날씨가 너무 좋아졌어. 야, 진짜 제주의 날씨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 아주 그냥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꼭 자기 마음 같아. 내 마음? 내 마음 갈 때야? 근데 우리 이제 어디로 가지? 어, 일단 우리 오늘 잘 숙소에 먼저 들려서 확인을 하고 그 근처에서 밥을 좀 먹자. 오케이. 밥을 먹을 때가 지났어. 차 막히기 전에 빨리 가자고. 우리 지금 점심을 안 먹었다고요. 감사합니다. 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두근.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나 먹다 기절하면 어떡해? 얘네 그냥 막 뼈 까서 먹어도 되죠? 튀김이니까. 맛있을 것 같아. 야, 바삭한 소리 봐라. 양념도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아, 살 맛있네. 너무 맛있겠다.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지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아, 노을이 사라지기 전에 뛰어 어, 없어졌어. 어떡해 장기야. 어떡해. 해가 들어갔어. 어? 들어갔어? 어. 어, 아깝네. 너무 늦었다. 아, 내일 다시 한번 도전. 내일 노을 풍차샷 도전 어때요? 노을 풍차샷이요? 네. 좋아요.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제주도에서 한 달 산다 이러면 나 여기 세월이 와서 살아보고 싶어. 왜냐면 바닷가도 가깝고 저 풍차도 너무 이게 예쁘고 지금 이게 사진 카메라 안 담길 것 같은데 실제로 너무 예쁘고 제주의 예스러운 그 돌담길들이 너무 예쁜 아기자기한 마을이에요. 너무 조용한 다 돌담 이런 게 봐봐. 다 너무 예쁘잖아. 이런 제주 감성이 되게 많이. 그리고 이거 뭔지 알아? 뭐요? 조심해 발 바닥. 조심하고. 자기도 조심. 해녀분들. 아. 여기 나와서 옷 갈아입고 뭐 밥 펴먹고 불쬐고 뭐 이런데. 어, 불쬐고 쉬고 이거 불핀 자리 이런 거. 어떤 아저씨가 뿌우 머리에서 확성기에서 뭐가 나오니까. 저 멀리서 해녀분들 막 다 나오시더라고. 자기 지금 사람 없어서 아무도 마스크 살짝 벗어볼래요? 어, 나 마스크 벗으면 자기 눈이 멀지도 몰라. 어디 한번 벗어봐요. 따라라라라라. 나 잡아봐. 저기 어떤지 보고 싶어서. 이렇게 바지 한 번만 접어줄래요? 바지 안 접어도. 바지 다 끌려니까? 안 끌려. 자기 다리 짧아서. 어, 아니야. 바지가 붕떠 있고. 이쪽도 오른쪽 다리도. 걷어 있잖아 두 겨. 걷어 있는 거야? 그거 바보야. 아, 와이프가 바지도 접어주고 아주 행복하네. 네, 사랑과 전쟁에서 제주도 여행 가이드 역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큰 버스에다가 손님들 모시고 제가 관광을 시켜드리면서 그때 내가 버스에 타자마자 이런 말을 했었지. 뭐라고? 혼자 없어해. 그렇게 시작돼서 아주 남자들 등 다 쳐먹었지. 근데 왠지 내일 낮에는 여기 야. 물이 다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 그치. 물이 다 지금, 들어와 있다가 지금 이제 나간 것 같아. 지금 약간. 물이 빠진 것 같고 바닥 조심해. 들어오나? 어때? 근데 좀 해수욕을 하기에 좀 추울 것 같은 느낌이. 그래도 한번 도전? 내일? 내일. 오케이, 도전. 내일 해 좋을 때. 도전? 도전. 오! 오, 잠깐! 도전하자. 저 풍차 좀 찍어줘봐. 너무 멋있다. 풍차 저쪽이 다 안 나와서? 자기 조심하라니까 왜 넘어졌어. 그럴 줄 알았어. 아이고, 뭐냐 이게. 괜찮아? 야, 머리 이거 뭐야? 아파? 겁나 미끄러. 하도가 자기를 덮치려 그래서 자기 얘기해주고 내가 피해, 자기 빨리 일어나서 오게 피해주려다가. 미끄러워. 어? 조심해야 돼 여기. 헤드폰이 다 깨졌어. 어디? 멍이야. 아, 어디 멍이. 귀엽네요. 아유, 미역 발반지라고 이게? 어, 발가락에 반지 꼈어. 침 밟아. 넘어져가지고. 나 지금 무릎 너무 아파. 아프지? 빨리 가서 약 바르자. 자기 하늘 좀 봐, 근데. 어, 하늘은 예쁜데. 아, 보라색이다. 뛰지 마, 뛰지 마! 어머머머, 고등 봐. 다 고등이야. 뭐야. 고등 알아, 뭔지? 어머머, 자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여. 어머머, 보여? 얘 개야, 개. 애기 개. 얘네 막 움직이고 지금 가잖아 어디. 저녁 먹으러 가나 봐. 어머, 여기 어린애들 와도 되게 좋아하겠다 애기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허리만 돌아가냐. 너무 예쁘다 여기. 우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마스크 벗고 돌아다니는 거 지금 오늘 처음인 것 같은데 노을을 여기에서 한번 만나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야, 카메라 앞에 있다고 가식 떠냐 지금? 이게 이거야말로 가식인 거야. 사람이 1도 없고 단 주의할 점이 뭐가 있냐면 남편이 뽀뽀할 수 있어? 남편이 말도 안 돼. 남편이 뽀뽀를 할 수 있다는. 아, 내가 계속 있어요? 이걸 보고 했구나. 카메라를 봐야 돼. 나 어색해서. 어, 주의할 점 뭐냐면 이 노을에 심취되고 아무도 없다는 이유로 원치 않은 로맨스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 그 점 조심하시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아이들 어린 아이들하고 같이 왔을 때 저처럼 넘어지지 않게 우리는 지금 좀 신발이 좀 불안불안했어. 워터슈즈 이런 거, 워터슈즈 운동화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게 추천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초보 유튜버들 항상 상대방을 주시하고 항상 찍고 계셔야지 순간 포착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니, 마누라가 넘어졌는데 그걸 찍고 있으면 남편 아니지. 가졌죠. 어, 가져가지고. 야, 남편 아니어서 좋으니까 그런 걸 잘 찍으라고. 알았어. 다음부터는 자기가 넘어지든 말든 내가 흉관을 안 하고 작가주의 정신만 보여줄게. 근데 진짜 여기 너무 좋다. 아, 오늘 너무 예뻤다. 근데. 그러니까. 날씨도 좋았고
날씨도 좋고 여기 사람도 없고 나 넘어진 거 빼곤 다 모든 게 완벽한 하루였던 그러니까. 것 같아. 자 이제 우리 숙소로 들어가서 네. 감성적으로 네. 맥주 한잔 할게요. 한치도 샀잖아 한치. 한치도 샀죠. 오늘 우리 신랑이 원래 술을 못 마, 김 PD가 원래 술을 1도 못 마시는데 오늘 큰맘 먹고 네. 제주산 맥주를 샀어요. 오늘 뻑탱이 간다고 했잖아. 매주 한, 맥주 한 개. 자 오늘 제주 에일로 숙소 들어가서 제 네. 남편 아 김 PD가 김 PD님이 마트에 가시는 모습 가는 모습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집으로 돌아갈게요. 들어가 볼까요? 자기야. 만장금이 대장금이야? 만장골 가자고 그랬어? 자기야. 어? 얼굴 왜 이렇게 불러? 자기 눈이 왜 이렇게 빨개? 다 흑화했나 봐. 아니야. 그냥 뻑탱이가 간 거야. 자기야. 어? 얼마큼 마셨어? 어 뭐야 반 마셨잖아. 자기야. 웃는 게 왜 이렇게 수줍은데 입을 가리고 웃는지냐? 어? 야, 야 이거 반캔 마시고 취했냐 지금? 와 이거 독과술이구나. 여러분 제주 위트 에일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캔 못 마셨는데 사람이 이제 마시가요. 아니 이거 빼갈 급인데.